신랑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좀 아파요. 그죠? 네. 혹시 머리 쪽? 아, 아, 사고, 맞아요? 교통사고로 응. 뇌를 조금 다쳐가지고. 뇌를 많이 다쳤어요? 네, 조금 다쳐가지고, 심한 거는 아닌데, 지금 7월 정도? 외출 정도인데, 일상생활은 하고 있는 정도. 왜냐면은 지금 조상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시끄러운 조상이 있으면 집안에 본인네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사촌이 됐든 오촌이 됐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사람 지금 집안이 시끄러워요. 조상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뭐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아픈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사고 수가 많아져요. 뭐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몸이 많이 다치는데 이 집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몸이 많이 다치는 형국이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내 집은 조상 탈이야 이런 점사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인 내가 지금 그런 쪽이거든. 그래서 다친 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다친 지가 한 2년? 2년? 3년? 뭐,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몇분 이상 또 다칠 것 같아요. 또요? 예, 또 다칠 것 같아요. 혹시 집안에서 무슨 뭐 산소를 건드렸다든가 고소장 붙었다든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저희 어머니, 엄마 산소를 좀 옮겼는데, 위장했다고. 네, 이제 화장을 했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무당집을 간 적이 있어요. 흥분 안 하셔도 돼요. 숨 한번 쉬시고 네.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무당집을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좀 첩이에요. 첩. 말로 쉽게 말하면 첩이었는데, 이제 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산소를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아까 무당이 그냥 무당집을 간 거지? 그죠? 이제 에. 갔는데, 쉽게 말하면 어머니 묘를 그쪽에서 좀 빼와라. 왜? 이거 좀 내용이 있는데, 딱 지금 제 오빠가 살고 있는 오빠가 사실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 잠깐만, 그러니까는 그치, 엄마, 아버지 아들이면은,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다른 건데, 엄마가 재혼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일한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무당이 엄마 엄마한테 말을 그래서 옮기라고 한 거야? 그렇죠. 뭔 소리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 그 분이 엄마 모유를 또 화장을 해서 빼와라. 그러면은 너네들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믿고 어머니를 좀 화장을 살다 살다. 아, 이게 말이 돼. 그 무당은 살아있겠죠잉? 꼭 점을 한 군데 가서 보지 말고 두 군데도 가서 봐. 내가 보기엔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 둘이 살면 그냥 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건 도덕적으로도, 뭐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봐도 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아무리 뭐,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그래도 형은 형이지, 아니, 형제는 형제잖아? 그죠? 오빠는 오빠고. 내가 보기엔 둘다 사람들은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순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본인의 관계.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순하다고 본인이. 그래도 근데 이 남자는 더 순해.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시집갔다 왔죠.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맞아요. 오빠라고 할게 내가. 오빠가 아니고. 네, 이 남자도 이혼했지. 맞아요. 그죠? 네. 둘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어렸을 때 친했으면은 내가 보기엔 본인 남자 보기 너무 없어요. 본인 사주에는 원칙에 봐봐. 뭐 결혼을 했었겠지만 본인을 그 남자가 없다고 볼게.
이렇게 얘기 좀 맞는 거야. 그럼 남자가 없는데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혼한 거야. 내가 보기엔 폭군을 만났다 본인. 이 사람 말고. 무슨 말인지 그지? 근데 이 남자 또 내가 보기에는 여복이 없다. 이 여자도, 그러니까 서로, 이 여자도, 이 남자도, 이 오빠, 고인 오빠. 내가 헷갈린다. 이 오빠도 여자를 되게 못 만났을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 그죠? 위로를 많이 했죠. 일단은, 아휴. 그래서 지금 다쳤다고? 이 사람은, 아휴, 애가 점 내용을 어떻게, 뭐 신령이 주는 점사가 있고, 또 신령이 주는 점사로서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 정리를 좀잘 해줄 수도 있는데, 참 어렵다. 일단은, 본인의 그 산소 건든 것부터가 크게 잘못됐다. 그거 산소탈이야. 그러면, 내가 조상이 시껍다 그랬죠? 아무리 본인들이 그래 뭐 좋아서 그렇지 어떻게 그럼 어머니 빼우면 이제 아주 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네. 하지만 아. 근데 오빠가 잘 계속 어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맞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오빠도 또 교통사고 난다. 조심시켜요. 조심 시키고, 아, 뭘 어떻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솔직히 본인도 사람을 보면 되게 온순한 사람이야. 본인은 뭐 깍쟁이 같고, 여우 같고, 어? 막 진짜 무슨 색을 밝히고, 막 그런 부류도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부터 오빠랑 또뭐 욕심 때문에, 뭐돈 때문에, 막 이런 마음이 막 해가지고, 뭐, 잘못된 마음으로 내 오빠를, 그러니까는, 새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내 오빠를 지금 돌아가셨어도 같은 무덤에 있으면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죠? 한 배는 아니지만 형제예요, 그지? 그런 거라면은 그 나쁜 마음이고 막 독한 마음을 했으면 내가 뭐라도 정리를 좀더 세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 오빠도 또 무슨 그런 사람이면은 내가 정리를 좀 세게 해주거나 어? 했는데 둘다 완전 내가 보기엔 지금 순둥이에요. 쉽게 얘기해. 근데 독도마에 먼저 올라간다고 지금 너무 생각이 깊었고 너무 감정에 빠졌고 너무 둘다 내가 보기엔 서로를 너무 불쌍하게 봤어. 내말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은 이게 오빠인지 애인인지 이 사람이 하여튼 없으면 본인은 미칠 거고 힘들어서 지금 둘 관계가 그렇잖아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남자도 내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서 아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점사는 일단은 본인의 내가 점을 먼저 줄게요 내할 말이 없는 거는 욕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산소부터 어? 재워 본인의 어머니를 지금 낙골에 모셨어요 그러면은 낙골해 보셨는데 그걸 그렇다고 다시 무덤에다 갖다 묻을 수는 없다고 본다잉 알았어요? 당신 지금 죄 지었어 큰죄 지은 거야 엄마는 그래도 거기에 묻히고 싶었던 사람이야 응? 그 조상묘에 그지 귀신으로 묻히고 싶어서 그것도 말이 내가 보기엔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응? 본인이 알지 모를지는 알, 어느 정도 알겠지 본인도. 그런데 보통 첩을 묻냐 안 묻냐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묻히고 싶었던 사람 같다가 본인이 지금 내가 내 오빠랑 지금 연애해 보겠다고 엄마를 거기서 그냥 캐온 거야. 그거 불까지 내서 화장을 해. 아유,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진짜로 이거 점을 그냥 점쟁이다운 점사만 얘기해 줄게요. 다시 산소탈 재우지 않으면은 당신도 그렇고 이 사람도 또 사고수에 또 위험수가 계속 우환이 올 거예요. 본인네들한테.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에 모르겠다.
내가 말이 그냥 콱콱 막혀요. 산소는 뭐 나한테 의뢰를 하든 다른 무당을 찾아가든 산소를 잘 재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깊게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어? 다시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 해서 산소탈 재우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좋지 않아. 당신네들 좋지 않고 이 남자도 좋지 않아. 내가 그냥 무슨 얘기 중에 죽을 수도 있어. 병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뭘 빨리해요? 그건 본인이 깊게 생각하세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뭘 깊게 생각하냐면 지금 모르겠다. 산소탈은 재워놓고 둘이서 살든지 말든지를 다시 깊게 생각을 해. 나는 둘이서 산다는 것 자체를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헤어지다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둘다 죽을 것 같은데 산 사람한테 죽으란 소리 할것 같고 이게 애초부터 본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감정을 썼던 거야. 알았어요? 이 감정을 닫게 하면 죽을 맛일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본인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잉?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다 잘못된 거예요. 잉? 그냥 산소탈 재우세요라는 점사만 줄게요. 본인들 감정은 본인들이 정리하세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정리를 못하겠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란 얘기만 듣게 못하겠다. 뭐. 둘다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악의가 없는 사람들인데 안타까워요. 예?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사연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것 같은데 너무 깊이 들어갔어. 거기 엄마 무덤까지 파갖고 나왔으면 이 사람아. 내가 그냥 말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내 하실 말 없고 그냥 산소 재우고 보인 애들 인생을 다시 점검하세요. 알았죠? 난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아휴.